더위 식히러 갔다가 더 열받아 오는 키워드 바로 예, 바가지입니다. 아, 네. 연관을 쭉 보면은 뭐 자리세도 나오고 순대, 슬러시, 파라솔, 숙소 이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가격과 함께 보여지고 있죠. 이거 잘 적어놨네요. 키워드가 메뉴판 같다. 이거 우리 작가가 잘 적어놨네요. 보니까 지금 2만 원, 2만 원, 8천 원, 10만 원, 50만 원. 네. 가격이 좀 너무해요. 순대 2만 원은 와. 그렇죠. 예. 그 올해 이제 강릉 단오제에서 팔린 예. 그 2만 원짜리 순대가 지금 보세요. 딱 저 한 접시 저만큼인데 2만 원에 팔렸다는 거죠. 아. 그리고 강릉의 유명한 해수욕장 있죠. 양양 장교리 해수욕장인데 예. 파라솔 펴는 데만 1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서철마다 바가지 요금 논란이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진 보시면 네, 뭐 시간당 5만 원 돼 있고 네. 텐트 15만 원, 카라반 20만 원, 차박하는 데 15만 원, 파라솔 10만 원. 예, 네, 가히 좀 충격적이다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진짜 비싸네요. 네. 9평짜리 원룸 펜션의 하루 숙박비 얼마나 할까요? 9평이면은 저는 한 평당 만 원씩 해서 한 9만 원? 나름 논리적이긴 한데 성수기인데? 9만 원보다 셀 것 같아요. 성수기면 네. 한 11만 원? 11만 원? 11만 원. 아, 조금만 더 써보시죠. 김태인 기자. 설마 11, 저도 한 11만 원 생각했는데 네. 뭐 20, 30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원룸이라고 했잖아요. 9평짜리니까. 원룸 네. 얼마입니까? 도저히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네네.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려 35만 원이라고 합니다. 와. 자, 여기에 인근 해수욕장에서 튜브와 파라솔을 빌리는데 7만 원. 네. 또 점심으로 물회랑 비빔밥을 시켜 먹었더니 7만 3천 원. 네. 저녁은 대게가 좀 비싸가지고 홍게랑 회 세트 시켰더니 15만 원. 그 다음에 자동차 연료비, 통행료 등을 더하니까 순식간에 100만 원이 됐습니다. 와. 한 일간지가 10대 자녀 둘과 함께 제출한 회사원 부부의 하루 휴가비 내역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와, 정말 제목처럼 휴가비가 공포 그 자체로 다가옵니다. 네네. 산으로, 계곡으로, 또 이렇게 바다로 휴가객들이 전국 방방곳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휴가지를 가면은 가장 먼저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렌터카 업체, 차를 빌리러 가는 겁니다. 차를 빌리고 나서 요즘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겠습니다. 가족과 제주도로 떠난 A씨. 큰맘 먹고 국산 대형 세단을 빌려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반납돼 사달이 벌어집니다. 다른 데는 보지도 않고 그냥 밑에 손을 쓱 넣으면 어디 밑에? 앞부분 밑에요. 페인트를 싹 닦아내갖고 아니 여기 끊겠지 않느냐 저한테 그래 말하는데 정말 황당하죠 그거는요. 아니 그러면 처음 차를 빌릴 때는 사진을 이렇게 좀 찍어가지 않으셨었어요? 당연히 찍었습니다. 다 찍었는데도 누가 앞범벅까지 그걸 다 찍으냐 이 말이죠. 앞범벅 밑에까지. 그렇죠. 전부터 있던 흠집을 뒤집어 씌운 것 같아 경찰을 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배상을 못하겠다는 A씨의 렌터카 업체는 소송 카드를 드림입니다. 공항에 갔지만은 시간 이제 비행기 시간이 다 되다 보니까 갔지만은 이거는 도저히 제가 겁도 나고 싸울 자신도 없고 법적으로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0만 원을 온라인으로 주고 일반적으로 사고가 나도 개인 부담금이 없는 완전자차 보험을 선택해도 바가지를 쓰기도 합니다. 돌에 튀었나 봐요. 그래서 한 나뭇잎 요 정도로 긁힌 정도였습니다. 범퍼? 네네. 완전자차를 가입을 했는데 보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약관에. 그럼 이거보다 더 높은 등급의 보험이 있긴 있었어요? 그 퍼펙트 자차라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완전 말장난이죠.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약관을 가지고 장난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말합니다. 뭐 그 수법은 범퍼죠. 예. 네. 아, 이 범퍼. 그렇죠. 예. 여기 외관은 까지지 않았는데 예. 요 밑에 부분 보면은 살짝 이렇게 긁혀 있는 경우도 아, 있어요. 여기 좀 예. 이렇게 까끌까끌하네요. 예. 근데 고객들이 많이 내기도 하는데 요거 갖다가 뭐 운행에 지장이 없죠. 없는데 요거 갖다가 수리비를 뭐 4, 50만 원씩 뜯어내는 경우도 많죠. 사장님도 그러세요? 저는 안 그럽니다. 예. 아. 그럼 이거 말고 또 휠도 많이 네, 휠도 휠. 뭐 휠도 그런데 뭐 지금 이렇게 보시면 다들 이렇게 우리 차들 다 멀쩡한데 이렇게 이제 주차기 쓰는 휠이 있어요. 아 여기 딱 찍혔네요. 예, 예, 예. 이거 휠 하나에 뭐 복원한다고 20만 원을 뜯어간다든지 30만 원을 뜯어간다든지 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이런 이거 새로 가는데 얼마인데요? 새로 교환하면 한 10만 원 초반 정도면. 이런 일을 피하려면 빌릴 때 차를 깐깐하게 봐야 합니다.
직원이랑 같이 차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직원이랑 같이 해서 네네. 딴 말 나오지 않게끔 하자. 네네. 예. 특히 또 이 밑에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외관은 물론이고 이 밑에까지요. 네네네. 그런데 이 밑에까지 볼 이런 어떤 환경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찍는 흉내라도 내야 됩니다. 아, 그래야 이 사람 꼼꼼하게 보는구나라는 인상을 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만일 수리비를 줄 때 주더라도 명심할 게 있습니다. 절대로 먼저 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수리를 일단 하라고 한 다음에 수리가 적정한지 그 내역을 보고 판단을 해서 적정하다면 그때 수리비를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적정한 수리비인지 제가 모르잖아요. 사실 그거는 좀 발품을 파셔야 되는 게 뭐 수리 내역서를 가지고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뭐 가까운 공업사라든지 이런 데 몇 군데를 가서 이게 적정하게 이 부분이 수리된 게 맞는지 한번 좀 봐달라고 하시면 적정한지 판단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부분이 수리가 됐는지에 대한 사진까지도 받아서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일부 렌터카 업체에 몰지각하는 가게. 여행객들은 휴가지에서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또 횟집 바가지 상술 논란입니다. 자, 사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자, 강원도 강릉 한 횟집의 상차림인데 광어회 그리고 꽃게탕까지 보글보글. 반찬도 보시면은 뭐 여기 뭐야 묵도 있고 뭐 멍게도 있고 해초도 조금 차 이 뭐가 문제인데 싶으시죠?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광어 15만 원, 꽃게탕 8만 원, 도합 이 상이 23만 원 상차림 되겠습니다. 아. 소장님, 네. 예, 사실 횟집 가면요, 회도 네. 회지만 일본말로 뭐 굳이 표현하자면 치키다시라고 하잖아요. 네. 곁들이 반찬을 먹는 재미도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없어 지금. 비싸기는 또 무지하게 비싸요. 응?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그 반찬 먹으러 가거든요. 이렇게 옥수수 치즈에 이렇게 아, 네, 그거 네, 옥수수 네, 콩, 네. 그거. 그거 먹으러 가는데 그것도 없고 반찬이 너무 부실한데 그래도 이제 횟 가격이라도 좀 싸면 반찬이 부족해도 뭐 잘 먹고 나올 텐데 23만 원 아무리 물가가 비싸져도 이건 좀 너무 심하네요. 그래서 글 쓰신 분도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신나서 강릉에 갔는데 이런 상차림을 보고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뭐 인천 바다에 가면 횟값 비싸다 비싸다 이런 얘기 많은데 강릉이 더하다. 그러면서 강릉 상인들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꼬집었습니다.